신개념 먹방 제안서, 맛있는 녀석들의 맛있게 먹는 방법. 자작한 빨간 양념의 아름다운 자태, 코끝에 전해지는 매콤한 냄새, 게다가 푸짐한 양까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하는 이번 주 먹방 음식은 무엇일까요? 남이 먹던 것도 뺏어 먹는다는 사시사철 보양 음식, 매콤한 오리 주물럭입니다. 와, 많다. 원래 이렇게 국물이 많아요? 오리? 국물이 이게 오리뼈를 10시간 달여서 이 육수를 넣는 거예요. 된장과 가진 양념으로 3일간 숙성시켜 잡내를 제거한 매콤한 오리 주물럭. 어디 그 맛 좀 볼까요? 오랜만에 먹는다, 어쩌면. 오리는 오리다. 눈으로 보기에는 제육볶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맛이 아주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 제육은 약간 좀 어떤 거는 살코기만 먹어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굉장히 부드럽네요. 닭고기랑 돼지고기 사이라고 보면 딱 그거다. 닭고기보다는 부드럽고 돼지고기보다는 더 담백한 오리 주물럭의 맛. 계속 먹어. 또 계속 먹어. 아, 계속 먹어. 이게 막 자극적으로 배우는 그런 맛이 아니야. 오리, 자, 슬로우리, 차근차근. 살코기부터 오리 기름까지 버릴 것이 없다는 건강 보양식. 오리 주물럭을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은 새콤하고 알싸한 깻잎 장아찌와 함께 곁들여 먹는 거였습니다. 자, 이거 놓고 사장님이 주신 팁대로 오리 주물럭 깻잎쌈을 하나씩 준비한 맛녀석 MC들. 입속으로 직행하기 전 맛있는 녀석들 MC 대표 김준현이 2015년 연말 건배사에 나섰는데요. 좀 있으면 연말이에요. 네. 연말 연시에 뭐 우리 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항상 몸 조심하시고 또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 맛있는 녀석들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합시다. 네. 맛있는 녀석들! 짠! 기분 좋은 건배사를 뒤로 이어진 만녀석 MC들의 폭풍 먹방 행진! 오리 주물럭에 대미를 장식하는 고소한 볶음밥은 물론이고요. 김치에 우동면 사리까지 볶아먹는 알짜배기 먹방을 선보였는데요. 이들이 추천하는 오리 주물럭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오늘 밤 오후 8시 20분 코미디 TV의 맛있는 녀석들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토요일 오후 1시 K스타로 맛있는 식사하러 오세요.